자, 두 페이지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지난번 시간에 계속해서 부정사 계속입니다. 자, 투부정사. 오늘은 투부정사죠. 부정사에는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투부정사 중에서 이제 용법입니다. 용법은 부정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역할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건 뭐예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되거나 그렇죠? 주어가 되거나 보호가 되거나 목적으로 하면 되는 거 있죠. 볼까요? 주어가 되는 거는 그냥 주어하고 보호하고 다 되는 거 봅시다. To see is to believe 이런 아주 전통적인 예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seeing is believing이 맞다고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으로만 항상 듣다가 to see is to believe를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나 to see, 보는 것은 to believe,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앞에서 얘기 안 했었네요. 이거는 사실은 생략의 대원칙 중에 있는 겁니다. 생략의 원칙이라는 이제 그 문법을 제가 만들었는데 정리한 거죠. 만들었다기보다 일반 주어는 생략 가능해요. 일반 주어가 되는 게 뭐예요? we라든지 they라든지 그쵸? everyone 뭐 이런 거 people 이런 게 일반 주어거든요. they도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for you to see is for you to believe for us to see 왜냐면 목적격이 와야 되니까 you는 주격이나 목적격 똑같지만 we는 다르죠. 그러니까 for us to see is for us to believe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for them to see is for them to believe. 예. 근데 일반 주어 생략하는 그래서 to see is to believe. 그럼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됐고 여기서는 보어가 됐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가지가 다 됐고 목적어가 되는 건 보이면 뭐가 있을까요? want 엄청 많잖아요. I want to go there. 나 가고 싶어 거기. I want to eat something now. 이게 뭐야? 얘가 동사고 타동사잖아요. 얘는 뭐예요? 거기에 가는 거를 원해. 이게 목적어잖아요. 명사구가 됐겠죠. 예, 그래서 그게 명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간단하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이 됐다는 얘기는 형용사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명사를 계속 한정적인 용법, 하나는 서술적인 용법인데 서술적인 용법은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따로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정도만 예문하고 자세하게 이게 B2 용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건 명사에 한정돼서 그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럼 뭐,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냥 책이 있어요. A book. 책은 책인데. 읽을 책 그럼 어떻게 돼요? To read 그러면 됩니다. 그쵸? To 부정사로. To read. 그쵸? 자, 이런 장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읽을 책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읽을 책. 아, 좀... 공부를 하신 분 이미 틀렸어. 여기에 내가 읽는 거니까 나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 그래서 I가 아니라 me가 돼야 되고 목적격은 그냥 안 온다. 앞에 타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가 안 보여. 그럼 전치사를 쓰라고 그랬죠. 근데 전치사가 지금 앞에 무슨 성질 형용사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로 for예요. 아, a book for me to read 그랬어요. 그러면 회화예요. 이제 회화. 네가 읽을 책 어떻게 돼요? a book for you to read 그녀가 읽을 책 A book for her to read. 그들이 읽을 책. A book for them to read. 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방학 동안에 그 내 아들이 읽을 책 해볼까요? 그러면 A book for my son to read for summer vacation. During the vacation. 뭐, 그렇죠?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아, 눈에 막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북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 살 게 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뭔가 사야 돼 something 살 거
to buy 하면 되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I have something. I have something to buy. 그렇죠? 여기는 왜 for me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얘랑 여긴 사실은 for me가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얘하고 얘하고 일치하면 이것도 생략하는 원칙이에요. 대원칙. 두 개가 같으면 생략한다. 다른 거에서는 일치하지 않으면은 놔둬야 되는 거죠. 그건 다 생략의 원칙입니다. I have something to buy at the store. 뭐 저 스토어에서 뭐 메이시나 뭐 이런 거 지금 여기다 막 지면 되고 아니면 투모로우라든지 시간을 놓고 막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여기서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한정적인 용법이고요. 그럼 서술적인 용법은 뭐냐? 서술적인 용법은 B2 용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B2 용법이라는 게 오늘은 길게 설명을 나중에 따로 B2 용법만 부사조 용법도 그렇고요. 부사조 용법도 자세하게 다루려면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B2 용법이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B2 용법이라고 그래요. 서술적으로라는 거는 to 부정사가 부정사가 보호가 된 겁니다. 보호. 그 다음에 이제 O 형식에서도 보호가 되는 경우, 그때 이제 B2 용법은 아니겠죠. 뭐 하여 어쨌든 일단 B2 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B2 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따로 외울 때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뭐뭐가 있냐면 예정이라든지 가능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B2 용법이 되는 것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까요? You are to come here at 8 a.m. tomorrow. 물론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이게 해석의 가능성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너 여기에 와야 돼. 내일 아침 8시 아침까지. 그러면은 느낌상 뭐 예정으로 하긴 좀 그래. 왜냐면 너 오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he is to go there with her 뭐 그러면은 그녀와 함께 갈 예정이다. 느낌 좀 채워.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이게 느낌으로 이게 예정인지 가능인지 운명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게 동사 비동사인데 있다 이다가 아니라 뭐뭐 해 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있다 존재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B2 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 형식에서는 당연히 다 목적격 보호가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합시다. At 8 a.m. tomorrow. 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주어고 동사고 이게 목적어인데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to 부정사 보호가 됐죠. 그렇지만 이건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를 끊어가지고 요 안에 의미상의 주어 동사, 의미상의 주어 동사. 얘는 다시를 찍어야 돼. 그래서 그 넥서스의 관계가 있다. 오 형식은 다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형사적인 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부사적인 용법은 뭐뭐가 있냐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목표, 목적,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유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조건. 또는 이제 여기다 같이 쓸까? 양보, 결과. 네, 이런 게 쭉 예문들이 있어요.
그걸 다 오늘은 들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많이 쓰죠. I want to study. Oh, oops. Oh my God, what happened?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정서 계속하는 걸로 갔었고요. 아하하, 연영부정서 가기 전이었는데, 예, 부사선용법 지금 하고 있었죠. 자, 하나의 예문만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부사적인 용법. 예, 오케이. 이게 지워지지 않는, 오케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I want to 여기다 to 쓰겠습니다. I want to study hard to pass the test. 뭐야?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그쵸?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뭐뭐 하기 위하여는 또 다른 수고들이 있어요, 그렇죠? In order to 그냥 없어도 되는데 그냥 to만 해도 되는데 In order to, so as to 예, 다 목표죠. 물론 그거를 다 절로 고칠 줄 알아야 되겠죠. In order to는 In order that may 그거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럼 한번 In order that may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I want to study hard in order that. So that may도 마찬가지입니다. Or in order that.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제 거꾸로 단문에서 복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to 부정사를 없애고 동사로 바꿔라.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주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 주어에도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주어로 생략일까요? 아니면은 이거와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일까요? 당연히 같은 주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선 사실은 for me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생략이 된 거죠. 얘를 I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동사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in order that은 may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so In order that I may pass the tes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앞으로 열심히 많이 해서 문장을 막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실력가가 되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나중에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 예문들만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는 왜 쓴다고 그랬어요? 아, 이름은 bare infinitive 또는 to가 벗겨져서 bare라는 부수지 맨발 벗겨진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결국은 원형만 쓰는 거예요. dictionary form, 루트형만 쓴다. 그래서 루트 인피니티브란 말도 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쓰느냐? 사역 동사가 와야 돼. have라는 사역 동사나 make라는 사역 동사나 let 또는 help. 근데 help인 경우는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help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자, get은 원래 사역 동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왜? 시킨다, 사역의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to에 가로를 안 쳤죠? 이 to는 항상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회화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요건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I had a clean her room 이랬을 때 아까 오형식 기억나십니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나와서 그녀의 방을
청소하게끔 했으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 아닙니다.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얘가 사역동사거든요. 자, I had her clean her room. 뭐 every week 뭐 한다든지 뭐 그런 다른 표현들이 많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when I'm not there라든지 뭐 그런 거야 뭐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 여기 이제 구어적인 표현에서 이 make라는 뜻은 이 have는 많이 쓰셔도 좋아요. 일상 회화에서 예를 들어서 I wanna make you clean the room 그럼 어떻게 돼요? I wanna have you clean the room 하면 상대방이 기분 안 나빠해요. 그러나 make는 거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뭐 자식한테 얘기한다든지 상관이 부하한테 근데 상관이 부하한테 할 때도 부드럽게 have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elp와 get의 의미가 아까 그게 무슨 의미였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 자꾸 뭐 클린룸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건 question mark 있어야 되겠죠? can you니까 무슨 의미예요? can you help me clean the room 그랬어요 자 이럴 때는 뭐라고요? because of help help이기 때문에 여기는 to 아 oh, I'm sorry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여기 저기 clean 앞에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Can you help me to clean the room 해도 되고 Can you help me clean the room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지각동사에다 쓰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예문을 많이 안되는 강의를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짧게 강의를 해서 원칙들만 쫙쫙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예문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게끔 그때는 영어 원문만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paraphrase하고 문장 전환하고 하면 그런 연습만 하는 그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해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get으로 바꿨다. 그냥 여기다 놓고 합시다. Can you get me? 여기서는 get me는 좀 이상하다. get him으로 바꿔야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Can you get him? Can you get him? 그럴 때는 이 to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to가 있어야 돼. Can you get him to clean the room?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이 이제 원형 부정사가 오는데 단지 앞에 이런 have, make, let, help, get 같은 그런 아 개선 빼고요 이런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see, hear, watch, look at, listen to 이런 듣고 말 아, 보고 느끼고 이런 지각 동사가 와도 원형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쉬운 문장으로 항상 갑니다. 이것도 오형식이죠? 왜 오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요. 얘가 목적 교포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어? 이 고 앞에 to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얘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I saw her go into the room 그래야 되지. I saw her to go into the room 이러면 틀립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heard him sing 이 정도 물론 여기는 ing가 와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일반화 시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to를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사이 쓰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o가 살아난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물론 안 배운 문법인데 물론 앞에서 수동태를 배운 사람은 수동태가 뭔지 아는데
자, 수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거 해버립니다. 주어, 그다음에 타동사가 있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을 때 수동으로 바꾸는 요령은 수동태의 아니 능동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주격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be 플러스 pp가 공식이죠. 수동태 만드는 공식. 근데 이 pp는 뭐의 pp예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주어가 by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오죠. 목적격. 주격이 아니라. 왜? 전치사니까. 그쵸? 물론 이게 이제 위라서 뭐 또 생략의 대원칙. 앞에서 얘기했었죠. 생략의 대원칙. 그래서 by us. 만약에 이게 위였다면 us가 될 거 아니에요. 데이였으면 데밀 테고 뭐 people이면 people 데밀 테고 그런 일반 주어가 되면 생략이 됩니다. by us, by them 이런 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by까지 다 합쳐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바로 수동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요 문장을 I had to clean her room. 그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다. 그럼 she. 그렇죠? 그다음에 비동사 써야 되죠?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시제를 봐요. 시제가 지금 과거야. 3인칭 단수. 그럼 she was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 있어요? had죠. had. 그 다음에 나머지 있습니다. clean her room. 그 다음에 by야로 by me가 되겠죠? 이게 맞는다고요? 아닙니다. 왜? 지금 수동태가 되면 이 clean 앞에 지각동사, 아니 사역동사 head 때문에 없었던 to를 안 썼던 to를 살려야 돼. to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to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간단하니까. I heard him. Oh my god. 이게 힘입니다. 이게 아니라. heard him sing 그랬어요? sing 뭐 in front of people 그럴까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 되죠? 그럼 he.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was죠. 그 다음에 heard는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hear, heard, heard. 과거하고 과거분사 똑같아요. 그럼 he was heard. 그 다음에 나머지 써야 되겠죠. sing, 뭐 in front of people,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by me.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in front of people 안 해도 되지만 어때? 있다고 치자고 이런 수식어들은 막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다 in front of people, when I went there first time, 뭐 이런 게 그럼 엄청 길어지는 거 이 안에 내가 거기에 처음 갔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노래하고 있었다 이런 걸 들었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수식어는 수식이 저리 올 수도 있고 뭐 엄청 많다 그랬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쫓아다니는 거니까 나머지 그대로 딸려다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here라는 사역동사가 와서 sing 앞에 to가 없었지만 얘가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이 앞에 to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형 부정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왔을 때 쓰는 거며 사역동사는 have, make, let, help. 뜻은 사역이지만 사역동사는 아닌데 to도 같이 생각해줘야 되고 help란 놈은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아, 아까 그 얘기를 좀 했었나요? Can you help me to clean? 아, 했었네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Help me clean the room.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see, hear, watch, look at him, listen to. 굉장히 더 많습니다. observe도 있고요. 예, 어떤 지각동사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to가 다 없는 원형 부정사 써야 되는데 수동태가 되면 to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